교만은 멸망의 선봉.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때때로 다양한 껍데기를 쓰고 마치 교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다음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신앙상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샤바인즈가 쓴 교만의 다섯 가지 가면입니다. 1. 두려움 터미더티. 두려운 사람은 진실을 행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교만입니다. 2. 미루기 프로크레스터네이션.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동은 대부분 내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3. 가식 페이킹 잇. 어떤 포장이든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4. 독립심 인디펜던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 자체는 매우 위험한 교만입니다. 5. 과한 집착 프리아크요페이션. 인생을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12절 찬송가 325장 532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스도인들 중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지는 못해도 교만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 중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멸망할 뿐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